순간 가출할 거야. 샤박. 네, 오늘은 이제 평소처럼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묵을 숙소는 집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어 좋네요. 방 불도 이 정도 밝기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메주미의 유치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메주미가 아빠 방에서 놀겠다고 원포를 놓은 상황이라 터전을 잃게 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자를 침대처럼 세팅하고 누워봤는데 예, 진짜 미치도록 심심하네요. 여보세요? 그래서 이 심심함을 함께 즐길 동료를 부르는 중입니다. 아, 저기 오셨네. 아이고, 아유, 귀하신 분이 오셨네. 그 이제 이동영 숙소 올뉴 프라이드 차박이고 오늘 차박을 함께 할 게스트 진영인 본돌씨입니다. 시간 남는 사람이 형밖에 없었어. 인간관계를 잘했어야지. 반년 만에 보는 동생한테 한다는 첫마디가 악담인 게 레전드네요. 여기 있는 걸 하루 종일? 응. 내가 아까 전에 바닥까지 쭉 내린 다음에 누워봤거든? 응. 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진짜 괜찮지? 잠은 잘 수 있겠는데? 그치. 라는 대화를 끝으로 둘의 대화는 기적같이 끊어졌고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짜장면 시켜 먹을래? 어제 먹었어. 햄버거. 햄버거 오랜만에 먹는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저녁을 시켰습니다. 발언할 때마다 이거를 키고 말할까? 이렇게 하다가 25분 정도 걸린답니다. 지금부터?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과 눈 마주쳐버렸네요. 쪽팔리기도 하고 배달받기에도 딱히 좋은 위치가 아니라서 이동하려는데 이거 딱 그 느낌인데? 빵빵이 택시 운전기사 걱정 마시게 치키차. 아무튼 그렇게 배달받기 좋은 위치를 찾아 주차를 했습니다. 사회수사 느낌도 나고 괜찮네. 진짜 그런 걸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에이, 오해받을 짓만 안 하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거 한번 해볼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납치돼가지고 트렁크에 들어가잖아. 2010년 이후에 나온 차량은 안쪽에서 열리는 장치가 있대. 그 정보를 보니 제 차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뭐 들어가는 걸로?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 단판? 안... 가위바위보. 일찍 일어나는 바가 묵을 먹는 법이죠. 그건 아니지. 그럼 목숨 하나 줘. 뭘 목숨이야. 형이 느린 거지. 아니 이미 칼을 빼든 상대방한테 왜 목을 갖다 대고 있냐고. 반 줄게. 반. 반은 뭔데? 중간에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뭔 기회인데요 그게. 아 그러면 나 하나 빼기 할 수 있게 해줘. 아 오케이. 이걸 오케이 하네. 가위바위보. 쪽팔리니까 사람들 오기 전에 빠르게 하자고. 생각보다 더럽네요. 그럼 베개 같은 것도 있네. 응. 베개야 베개.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본돌씨. 안에 들어가 창피.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여는 방법을 대강 설명해주고 문을 닫으려 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아 존나 아파. 아 이거 내려오면서 머리 박잖아. 아 진짜? 다 조심히 닫아.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 알았어. 문이 닫히니 버튼을 찾으려 했으는 처절한 사부작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밑에 짐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사소한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큰일은 아닌 것 같으니 넘어갑시다. 야! 야! 굴럭. 실생활에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대사인데 이걸 여기서 해보네요. 아니 아래 짐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더하면 진심으로 울 것 같으니 이만 열어줍시다. 어이 석방이다. 어이씨. 아니 시동을 왜 거는 거야? 되게 요염하게 나온다. 넌 가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오케이. 해서 이번엔 제가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좁은데? 닫는다. 피해자 시점 좀 무서운데? 공간에서 오는 이게 있네. 와 여기 있구나. 와우. 자 이제 여러분들도 트렁크에 갇힌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앉아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머지않아 햄버거를 들고 배달기사님이 오셨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기사님은 안에서 나오시고 집주인은 밖에서 받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었네요. 아무튼 햄버거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봅시다. 아 근데 좋네 이거. 생각보다 좋지. 재밌고. 근데 재미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차마 재밌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본돌씨. 어렸을 때부터 난 좀 이제 유행 잘 타고 야, 너는 언제쯤 유행 같이 지금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 막 듣고. 뭔지 알지? 어? 듣고 있어? 당연히 안 듣고 있죠. 자, 우리는 민속촌으로 갑니다. 어? 근데 있어요? 지금 열었어? 그 민속촌에 자동차 극장이 있단 말이야. 그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걸 왜 가? 할 거 없잖아. 그래서 예약해뒀지. 어디서 오리가 들어왔나 보네요. 똥 삶아 먹었어. 근데 오리가 하수구 출신인지 냄새가 많이 지독하네요. 와 냄새가 무슨 씨. 하여튼 자동차 극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얌률이 좀 더럽잖아. 그치. 그래서 새 차 한번 깔끔하게 싹 하고. 아니 이게 뭐 편한 게 아니고 그냥 일하러 온 거잖아 이거는. 7시 반 영화라고? 응. 그러니까 새 차를 못 타지 이러면은 30분 영화인데 가능 시간이 30분이면은 예배 확인할게요. 네. 네 그래서 새 차는 포기하고 바로 영화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자리를 배정받고 주차를 하게 되면 94.99요? 네 94.99요. 네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를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신 주파수대로 맞추고 음량을 높이면 오
이렇게 영화 소리를 차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잼나게 영화를 시청해봅시다. 잠시 후. 보다 보니 중간부터 소변이 마려워졌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라서 결국 나와 화장실로 가는 중입니다. 원래 재밌네. 영화 재밌다 이거. 이 낭만이 있네. 남자 둘이 징그럽게 뭔 자동차 극장이야 하며 반신반의했었는데 생각보다 영화에 몰입도 잘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맥주 딱 한 잔 먹고 싶다. 그니까. 네, 맥주를 마실 수가 없다는 아주 큰 단점 하나가 있지만요. 자,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어우 재밌네. 이 자동차 낭만 있네. 자동차 낭만도 있는데 일단 영화가 재밌네. 오.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입을 떼기가 힘드네요. 지하주차장으로. 또 가! 또 가야 자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 그럼 어디서 자? 차박이 차 안에서 자야지. 그렇게 우중충한 분위기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유종을! 봤지.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마른 하늘에 전등 번개가 치더라고요. 뭐 노란 벼락인데? 이거 분명히 한 번 더 칠 것 같거든? 영상으로 계속 좀 비치고 있어줘. 해서 약 20분을 들고 찍은 결과 와 찍었어! 네, 겨우 한컷 건질 수 있었네요. 그 뒤 무사히 주차장에 도착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할지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던 그때 오줌마려 위에 화장실 바로 있을까? 본돌씨가 화장실 이슈로 자리를 비웠는데 네, 그렇게 본돌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 혼자 행복합니다.